반갑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개미나라입니다. 아, 이게 1990년대,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죠. 90년대면 제가 중학생 때쯤 될 거예요. 그러니까 95년도 제품이거든요. 중학생 때쯤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개미나라라는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. 네. 보이지 않는 개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키트죠, 키트. 이거 이런 제품이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문방구에 갔다가 하나 남은 게 있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. 구성품은 개미집 흙하고 그 다음에 개미 식당 뭐랄까 이거는 이제 밥을 주는 그런 통인 것 같고요. 개미 터널, 물 공급기, 관찰 설명서, 돋보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. 씨앗 같은 것들을 뿌리면 정원같이 될 수 있는, 그러니까 위는 꽃으로 이렇게, 그러니까 풀들이 자라게 할 수 있고 아래는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열어보도록 하죠. 이거는 제가 저희 딸이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는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네. 근데 문제는 이제 개미를 잡아서 넣어야 되는 게 문제일 텐데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.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. 오. 아! 우리 아저씨, 아 아저씨 이름 까먹었는데 이 모델 달 아니 아 이게 뭐지? 아 이분 이름을 까먹었네. 여튼 그 당시에 최고의 모델입니다. 최고의 모델. TV에 매일 나오셨죠. 매일 나오셨죠. 돋보기, 먹이지, 관 다 들어있어요. 그 뭐지? 아까 구성품에 나와있던 것처럼 전부 다 들어있고요. 설명서겠네요. 설명서. 제품 설명서인데 관찰일기 쓰는 방법이랑 관찰하는 방법, 개미가 집을 짓는 시간, 뭐 사는 곳,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. 이건 제가 그 당시 관찰일기를 쓸 수 있는 곳까지 다 있네요. 이거 한번 나중에 정말 저희 딸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개미 구조, 개미 사육하는 방법, 특성, 관찰일기 쓰는 방법 다 적혀 있네요. 오, 좋은데? 좋아요. 그 스티커 있는데 이 스티커는 안 쓸 것 같습니다. 아 역시 개미하면 배짱이 나와야 되죠? 아 개미군요. 이거 개미네. 배짱이가 아니라. 왜 녹색으로 칠해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. 그 다음에 여기 흙, 그 흙인데 그냥 일반적인 흙 같네요. 아 저는 최근에,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상품을 봤을 때는 이게 젤리 형태였는데 이건 정말 흙이네요. 흙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고 모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모래 같아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이게 모래가 아니에요. 느낌이. 재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, 그러니까 모래가 아닌 것 같아요. 굉장히 가볍고, 네. 결론은 모래가 아닌 것 같다. 그럼 이제 뾱뾱이로 잘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모래를 채워놓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뜯어볼게요. 뜯어줘. 이렇게 여기다 이제 모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개미 넣고 이제 이 사이로 이제 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당시 이거를 중학생도 되기도 했고 이게 막 썩 이렇게 뭐야? 요 뚜껑이 따로 열리네. 썩 그렇게 개미를 키우거나 하는 것에 대한 흥미는 없었어요. 그런데 당시에 TV로 그 광고도 많이 했고 요런 거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본 것 같습니다. 친구들 관심 없었지만 친구들 중에는 이 개미나라를 사용해서 개미를 키운 친구들을 보는 것 같아요.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티커 이건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여튼 모르죠. 또 요거 나름대로 갬성이니까
요 감성을 가지고 저희 딸한테 한번 나중에 딸이 말하기 시작하고 할 때 한번 붙여볼까 하면 좋아하면 붙이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스티커도 아주 잘 살아 있어서 네, 붙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원래 글라스용 스티커인데 여기 위쪽에다 붙이게 해놓은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 설명서가 되게 잘 나와 있네요. 설명서가 잘 나와 있고,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흙을 채워놓으면 이 모래를 먹지는 못할 것 같고요. 이 모래를 이제 바깥으로 파내면서 옮기는 과정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식물 등에 대해서 음식물을 옮기는 과정, 음식물을 모으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알을 구해서 이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팔려나? 그리고 여기 보면 개미나라 1992년, 1993년 요때부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82년, 88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게 있었던 것 같네요. 엄청난 인기였어요. 이게 소형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도 팔고 그래가지고 인기를 많이 누렸던 제품인 거 확실합니다. 기억나요. 네, 친구 집에 덜어 있었던 기억이 나서 뭐랄까 신기해하기도 했었는데 이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들은 젤 형태인 걸로 기억납니다만 역시 모래를 사용했는데 이 모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사람이 만든 모래 모양의 그 어떤 것이지 않나 뭐 재질 같은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. 개미나라였습니다. 제가 이거는 당장은 뭐 동영상으로 리뷰하거나 하진 못할 것 같고요. 나중에 저희 딸이 좀 커서 개미를 좀 알 때, 요 개미를 좀 이해할 때, 그때 한번 어린이가 되었을 때 저희 딸 이제 만 2세가 아직 안 됐고요. 한국 나이로는 3세인데 한 6, 7세쯤에 꺼내서 저희 딸하고 같이 한번 개미나라 한번 개미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옛날 물건이나 장난감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미나라였습니다.